다음 예제는 9.2 Recoverable errors with result. 중간점이에요. 중간점에 shortcuts for panic on error. Unlab과 expect입니다. Unlab과 expect 예제를 같이 볼까요? 보시면 Unlab은 return하는 게 요거예요. return 타입이 T입니다. T 지네릭입니다. 그래서 자, OK 값이면은 그 속에 있는 2만 딱 뽑아서 내놓는 것이 Unlab이고, error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rror인 경우에는 패닉입니다. 패닉. 그냥 패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군데 이런 걸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각기 다른 데서 언랩한다면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나중에 패닉이 발생한 위치점을 정확히 찾지 못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닉은 하더라도 좀 추가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익스펙트입니다. 익스펙트도 패닉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언랩과 똑같아요.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에러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expected testing expect라고 한다면은 이 에러 내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지정한 이 스트링이죠. 문자열 str도 같이 표시해서 에러가 발생한 지점을 좀더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propagation입니다. propag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에러를 발생한 에러를 해당 펑션이 패닉하거나 패닉하지 않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펑션을 호출한 콜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 파일 오픈해서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근데 오픈은 타입 시그너처가 IO 리졸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OK이거나 에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걔를 누구한테 주느냐 하니까 이 F에게 주는 겁니다. 그죠? 얘는 일단 제가 넣어놓은 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F입니다. F가 봐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을 OK이면 파일을 하고 파일 제공하고 에러이면은 그 에러를 이 리더 유저 네임 프롬 파일 얘를 호출한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지금 리더 유저 네임 프롬 파일 여기서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let a 이걸 해서 pnn a 이렇게 하면 이 a에는 뭐예요? 이 a에는 지금 여기서 이 펑션이 호출한 뭔가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이게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이게 들어왔거나 중간에 리턴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끝내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죠? 두 번째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리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이게 원래 마지막이니까 원래 리턴 값이 이거예요. 그렇죠? 밖에 빗소리가 갑자기 세차게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녹음하는데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빗소리. 자. 그러니까 이런 구조. 그러니까 파일 오픈 자체가 IO 리졸트에서 얘는 패닉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패닉하지 않고 그래서 OK이면은 그러니까 파일이면은 파일을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에러를 전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F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F에 있는 값이 OK인지 에러인지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패닉할 수도 있고 패닉하지 않고 이 펑션을 호출한 누군가에게 이걸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전달받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실행시켜 보시면은 여기죠. 에러 OS에서 이런 에러. 요 값이 지금 전달받은 거예요. 그게 출력한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전반적으로 흐름은 뭐 단순한 흐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논리는 아니에요. 자, 다음 예제는 이 방금 봤던 것을 조금 더 단순하게 해보자는 겁니다. 단순하게 한게 이거예요. 물음표를 붙여놨죠. 타입 시그너처는 이전이 동일합니다. 리졸트에서 스트링 아이오 에러 이고 그죠? 위에도 똑같죠. 리졸트에서 스트링 아이오 에러 이고 그죠? 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로서 퀘스천 마크 하나로 위에 있던 요것들을 몽땅 다 대신한 겁니다. 요만큼은 좋죠. 짤막하니 좋잖아요. 해서 어디 갔나요?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 다음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또 캐시 마크 하나 더 있죠. 위에 있는 이 캐시 마크 얘가 대신한 부분이 정확하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캐시 마크 있잖아요. 얘가 대신한 것은 밑에는 요만큼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좀더 짧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짧게 보시면은 요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캐시 마크 또 캐시 마크 마지막으로는 OK, S.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중단되게 되면 IO 에러가 리턴될 것이고 끝까지 가게 되면 S가 리턴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리더 유즈네임 파일 호출하고 그죠? 파일 호출하고 끝내버릴까요? 끝내버린다면은 뭐 얘는 리턴되는 값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뭔가 다른 걸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밑에는 예제 마지막 예제까지 같이 보죠. 얘를 좀 더 단순하게 한 게 얘입니다. 간단하죠. fs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의 fs 모듈의 read to string이라고 하는 요 펑션. 이 펑션 시그너처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즈레프란 게 있고 등 패스가 있는데 이 어즈레프와 패스는 중국 3년차 송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재 어디냐니까 여기 교재에서 어드밴스드 파트 여기 어드밴스드 피처 혹은 패턴 매칭 요 부분 어드밴스드 요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건 중국 3년차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시그너츠를 한번 봐오기는 봐두시기 바랍니다. 요런 시그너츠예요. 요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줄여놓은 겁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일 만한 게 있었는데 일단 요거까지 끝내놓을게요. 요거는 뭐냐니까 return result hello 뭐 끝났습니다. 파일 오픈했는데 result인데 지금 result 지금 에러죠. 왜 에러인지 하면은 얘는 파일 오픈 여기서 F에 뭔가 값을 담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은 얘는 리턴되는 값은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메인의 펑션 시그너츠와 일치하죠. 그죠? 왜냐하니까 이거 스테이트먼트잖아요. 그런데 헬로 텍스트가 중간에 에러가 발생을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른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제가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요거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보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상당히 정교한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어요.